이프스에서 이오카스테의 역을 맡은 배우 배인선입니다. 선배님의 이름을 하셔가지고 계속 다 이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 역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추억을 맡은 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이디푸스에서 이오카스테의 동생 크레온 역할을 맡은 최수영이세요. 오이디푸스에서 포로스장 역할을 맡은 95년도에 오이디푸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배역은 우리 지금 배혜선 씨가 하는 이오카스테 역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다른 장르는 사실 변주가 돼서 새롭게 제작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고전 작품은 새롭게 변주가 돼서 끝없이 재공연되고 재공연됩니다. 예술가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오카스테 배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 든 배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전 작품을 나이가 들면서 다른 배역을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연극은 오로지 그 무대 위에서 배우 자신이 스스로 편집하고 스스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르죠.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냈을 때는 더 큰 희열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대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또 제가 얼마만큼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작품에 뛰어들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모험스럽고요. 그래서 또 걱정도 되고 그래도 선배님이 이렇게 다 버텨주시니까 저는 연극 무대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3세에서 이렇게 큰 작품을 대극장에서 연극을 한 달 정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 처음이었고 정말 1억 배우를 제 옆에서 맞이하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서로 막 대사를 주고받는 일은 내 생에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저한테는 너무 꿈같았던 일이었는데 연출님 말씀대로 또 보자 쪽파티 때 그랬는데 정말 1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그리고 그때 리차드 3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매 순간이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 한 명인이 만들어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 저분이 한 땀 한 땀 엮어가실 때 나도 저 좋은 어시스턴트가 되고 또 좋은 걸 많이 양분을 받아서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것도 또 서정 연출님의 전문 분야인 비극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출산을 해서 저한테는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대 위에 배우로 세워주셨던 연출님 그리고 또 이렇게 믿어주신 제작사 샘컴퍼니에 너무 감사드려서 이번에도 전력 진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무대에서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연출님과는 그 주홍불 씨라는 작품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고 그때 연출님하고 처음 작품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저는 소문만 너무 무성하게 들은 작품이라서 저도 여기 대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제가 더 기대하는 게 많고요. 연출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 좋은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내 부지가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네, 막내고요. 저는 연출님과 되게 어렸을 때 27살 때 만나 뵙고 지금 여기까지 연이 돼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스승님 같은 분이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네. 항상 근데 뭐 이 자리에서 따로 얘기할 게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되는데요. 연습실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혼도 나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혼도 나고 지금은 근데 저를 너무 무한 신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연습이 전과 똑같겠죠. 편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고 근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또 좋은 결과를 또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연출님한테 저도 연출님께 너무 무한 신뢰를 하고 있어서 정말 배우가 연기에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연출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항상 무대 위에서 블록킹을 밟으면서도 정말 놀라울 때가 너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오이디푸스 정말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관객분들에게도 정말 또 서정 연출님과 이렇게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과 너무 좋은 배우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이 돈이 안 아깝구나. 그 다음에 제 연기를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뭐 황정민 말이 황정민 이거는 야 진짜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못하는 저 사람의 연기라는 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배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 연기를 통해서 좀 잘 보여드리고 싶고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충분히 받아갈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 황정민의 오이디푸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나 다른 뭐 후손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비극을 봤는데 황정민의 오이디푸스라는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했다. 그거만한 견주할 만한 작품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오이디푸스는 뭐 공연을 안 보셨거나 덜 보셨거나 비극을 안 보셨던 분들의 첫 번째 비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 비극을 보셨더라도 황정민의 비극은 처음이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